그랜다이저 저 반갑습니다. 용자입니다. 센티넬 라이오봇 그랜다이저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 그럼 빠르게 자 박스 18cm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? 떡대가 없어서 그런가? 저는 얘가 한 15cm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았어요. 마징가 Z보단 크구나. 생각보다 크네. 자 일단 얘한테 중요한 거는 관절이죠. 관절이 되게 잘 잡혀 있어요. 그러니까 라이오봇들의 고질적인 게 바로 낙지였잖아요. 센티넬치고 굉장히 견고한 편이에요. 부드러워요. 부드럽고 낙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뻑뻑하고 적당히 만지고 놀만해요. 크기가 좀 많이 아쉽긴 한데 마징가이저도 18cm인데 왜 이렇게 둘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? 무기라던가 우주왕자 모드 같은 거 있잖아요. UFO 태운 거 이런 거는 하신 분들이 많고 초합금도 되기 때문에 굳이 안 할게요. 저는 몸통 기믹하고 스페저하고 센티넬만의 스페저의 합체만 보여드릴게요. 제가 마징카이저에서 아쉬웠던 거 바로 이렇게 하면 발광 기믹이 있습니다. 이게 마징카이저에 없어가지고 너무 아쉬웠어. 그리고 이게 광량이 생각보다 셉니다. 마징카이저나 마징가 제트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. 근데 또 그렇게 하려면 복잡하긴 하겠다. 그레이트 마징가 정도가 나오면 할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자 그러면 니킥. 이게 처음에 옆으로만 되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앞으로도 움직여. 근데 앞이 이게 좀 빡빡해 보관절이. 니킥. 관절이 올라가는 거는 철기강을 참조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접지력이 엄청 좋습니다. 진짜 메탈 빌드는 잽도 안 낼 만큼 접지력이 좋아요. 초등학교 때 교과서 안 가져오면 요거 했거든요. 벌 오토바이 바라바라바라바. 진짜 안 되는 게 없습니다. 자 불도 들어오고 손맛도 좋고 그랜다이저는 프랑스에서 되게 많이 흥했다고 하죠.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얘에 대해서는 뭐 드릴, 더블아켄 이런 게 궁금하시지 않을 거예요. 바로 센티넬에서 재해석한 합체, 이게 가장 궁금한 포인트죠. 오로지 센티넬에서만 재해석된 그레이트 합체가 가능합니다.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. 이것도 이렇게 벌리고 이것도 이렇게 빼고 이렇게 이것도 이건 위로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면 자 엄청난 파츠가 완성이 됩니다. 유사 슈케바인 복서입니다. 합체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. 여기 등 있죠? 여기다 이렇게 해서 끼는 거 합체된 모습입니다. 근데 이 상태에서는 거의 뭐 강제 스태츄예요.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지. 바로 합체 파츠들이 더 있어요. 자 바로 이거 진짜 얘는 그레이트 합체야. 진정한 그레이트 합체입니다. 와 이거 진짜 멋있다. 지금까지 제가 봤던 모든 그랜다이저 중에서 얘보다 멋있는 그랜다이저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. 센티넬이 진짜 욕을 오질나게 하면서 사거든요 제가. 근데 이런 조형들을 보면 와 진짜 조형 하나만큼은 그리고 아이디어 하나만큼은 진짜 넘사 짱이야 짱. 이렇게 멋있는 그랜다이저가 어딨어 세상에. 물론 이렇게 되면 강기 스태츄가 돼가지고 만지기가 좀 힘들어요. 후두둑 되고. 그러니까 메탈 빌드에다가 풀무장한 그런 느낌이에요. 나온 김에 메탈 빌드랑 비교를 한번 해보자. 자 메탈 빌드 프리덤 컨셉 2입니다 이거는 이제 각각의 맛이 있네. 얘는 뭔가 좀 모델 같은 그런 조형을 가지고 있고 그랜다이저는 좀 떡대 형님 맞짱감은 큰일 날 것 같은 느낌. 자 같은 집안의 마징카이저와의 프리뷰입니다. 마징카이저는 18cm라고 나왔는데 얘도 18cm라고 하는데 마징카이저가 좀 더 커요. 자 철기강 옥대장하고의 프리뷰입니다. 옥대장한테도 포스에서 밀리지는 않아요. 옥대장이 들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. 프레시킹의 코스모스 소드입니다. 와 근데 어울린다 코스모스 소드가. 자 오늘은 센티넬 라이오 그랜다이저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. 이렇게 멋있는 애가 어딨어요. 근데 이렇게 합체를 하면 갖고 놀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 뭐 갖고 놀 때는 파츠 빼고 충분히 관절 뻑뻑하니까 그러고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또 그냥 세워놓고 싶다 싶으면 이렇게 그레이트 합체를 시켜가지고 장식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. 그리고 센티넬 치고 진짜 관절이 견고해요.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것 같아. 이게 크게 가능하려나? 자 그럼 용자이었습니다. 크게!